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청빙위원장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둘째,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러 나가십니다. 셋째,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전과자입니다. 넷째, 그분은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다섯째, 그분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데 가끔가다 발작을 합니다. 여섯째, 그분은 말이 너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일곱째, 그분은 설교할 때도 주제가 맨날 십자가만 외칩니다. 여덟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붙어있은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아홉째, 그분은 현재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열 번째, 그분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라 당연히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 나쁘고 수준이 낮은 목사를 우리 교회같이 큰 교회 담임으로 모실 수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원장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로 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우리 교회에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절제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뽑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배우자감, 며느리감, 사위감을 골라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 그래요? 어느 회사 다녀? 어느 대학 나왔대? 연봉이 얼마래? 전부 다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뭐를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스펙 쌓기를 좋아합니다. 요새 대학생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취직하려고 스펙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펙 보고 역사 위대한 인물로 뽑을까요? 스펙 쌓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였는 게 뭔가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인생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의 열매입니다. 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열매와 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맺어지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열매를 보면 대번에 드러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인생의 열매를 나타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야기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 자신을 좀 먼저 고치고 너 먼저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 네가 형편없이 썩어가는 나무이면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냐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데 우리는 몰두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걸 바르게 잡아줘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람과 별 차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우리는 내 자신이 형편없는 나무인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나 잘 돌봐야 돼요. 내 자신이 올바라지면 좋은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체가 지금 어떤 인간인가. 참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위장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보면은 형편없는 거죠. 그것이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 나무 같았습니까? 처음에 왕으로 뽑기 전에 키가 훤칠하고 인품이 아주 고상했죠. 예의 바랐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겸손해서 왕으로 뽑는다고 했는데도 숨었죠. 그것은 교육을 잘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예의 범절이 잘 갖춰져 있든지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니까 그 속에 있던 이 권력 욕망, 교육과 예의범절과 다른 사람 눈치로 잘 눌렀던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이 튀어나오는데 비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당의 제사장 그 모든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몰살시킬 정도로 잔혹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금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의가 있고 삭상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그 지점을 딱 넘는 순간 와 이게 나쁜 나무였구나라는 게 대번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알 거예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좋은 나무 같았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잘 순종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근 딱 만나니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거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못된 짓 다 해요. 그 인간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죠. 나쁜 나무였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었고. 자, 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유다는 더구나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요셉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마저 이제 잡혀 있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볼모로 잡혀 것을 각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풀어주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홀로 있으면서 여행 중에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창기와 몸을 섞잖아요. 근데 그 창기가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럼 하나님을 경유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속에 썩은 나무가 있었던 거죠.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르우벤 보세요. 요셉을 지키려고 얼마나 예를 쓰고 남을 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무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은 얼마나 썩었는지 아는데 아무리 포장하라고 잎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열매를 보면은 죄악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시몬과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다 쓰임 받는 지파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성막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레위지파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토지 주고 땅 주고 이러면은 못된 짓 할까 봐 아무것도 안 주고 너는 하나님의 전에서 너 조금만 잘못하면 죽인다 그러면서 그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이라 안 하면 너 얼마나 못됐게. 쟤 생긴 거 보세요. 조폭같이 생겼잖아요. 성도 조씨에다. 하나님의 일하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족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성이 가득해서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은 세겜 왕자가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 성 남자들 다 몰살시키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지파로 딱 가둬놓고 성전에서 꼼짝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이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성길 죽이고 사는 거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됨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쓴뿌리, 죄악된 이 독버섯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나오는 게 나중에 결국은 잘 감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의 그 죄악의 쓴뿌리에서 우리가 잘려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 새로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함부로 정죄하고 교만하게 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요? 좋은 나무, 훌륭한 인격과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죄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아멘, 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거든. 주님이 나를 아시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쓴뿌리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해야 돼요. 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생각이 세상의 죄악에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생각을 기도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못된 나무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 충만함은 필수 항목이에요. 어쩌다가 붕해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일상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늘 앞부분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대한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뭐요?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라는 거죠.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미 본성 자체가 쓴뿌리가 가득한데 좋은 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져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뿌리가 더러우면 어떻겠어요? 가지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거룩한 기운이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도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열매가 엉망인 그런 데서 어떻게 돼요?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존재,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큐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 세미나도 계속 할 거고, 새벽 기도도 큐티로 할 거고, 구역 예배도 큐티로 할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됨됨의 식별 방법인 열매입니다. 나무를 식별하는 방법은 열매 보면 알죠. 감나무다, 저기 도토리나무다, 배나무다, 사과나무다, 멀리서도 뭐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대번에 알죠. 그죠? 저거 감나무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저거 밤나무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지. 가시에서는, 가시나무에서는 뭐라 탱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가 나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여러분, 찔레나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봤는데 찔레나무에 가시같이, 가시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가시들이 많이 있죠. 이거 만질 수가 없죠,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찔레인가? 우리나라는 이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찔리면 받을래? 찔레?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사람의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대번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열매를 두 가지 차원의 됨됨이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딱 구분시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졸린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속한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그 투견 그 이야기 나오면서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팠어요. 뭐 산속에서 막 그 개싸움을 시키고 이제 그걸로 막 몇 천만 원씩 그 이제 하는데 그 착 개들은 원래 되게 착해요. 덩치가 커도요. 괜히 자기네들끼리 싸우거나 물지 않아요. 자그만 개도 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막 너무 잔혹하게 시켜가지고 상대 개가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은 혀를 잘라내버린다든지 목을 문다든지 뭐 잔혹하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다친 개는 그냥 그 치료를 받자 그냥 개 고깃집으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받게 할 때 마취를 안 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치료 받으면 나중에 고치면은 다음에 또 싸우면 내보내야 되니까 치료할 때 마취를 안 하고 고통을 이기는 걸 훈련을 시키대. 그래야 다음에 물어뜯겨도 싸우게 하려고. 너무 인간이 잔인해요. 그런 곳에 가서 그 투견장에 가서 그걸 즐기면서 그 뭐죠 그 배팅을 한다 그러나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 마귀의 자녀들이죠. 우리 교회 혹시 투견장 한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사람이 어떻게 정이 없냐고, 긍휼이 없냐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세요. 그러면 지렁이도요, 길거리에서 뭐 그 안 밟아가려고 땅만 보고서 비 오는 날은 가세요. 불쌍하잖아요, 밟으면. 제가 그래서 비가 온 뒤에 안산에 그 등산을 하려면 제가 아주 걷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대기로 이거 치우면서 가니라고, 좌쪽 옆에 비켜주면서 가니라고 아주 고생을 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생긴 게 이런데, 조폭 같은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렁이도 불쌍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임당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물론 모기하고 파리는 덜 불쌍합니다만. 그래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나머지 능력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한마디로 착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거지요. 박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인간이 잔인하고 교활하고 잔깨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게 사람의 짐승이지?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훌륭한 좋은 나무는 이런 거예요. 사랑이 많고 화평하고 자비롭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삶은요,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자면서 아주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소욕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리 의롭다 정의다 라고 해도요 착함이 없으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나쁜 나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표적스러운 면이 좀 있는가? 회개해야 돼요. 왜 다 표정이 굳어지세요? 저는 한두 사람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착하되 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하되 착해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착하디 착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천사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배어나와야 돼요. 32절부터 36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늘 그런 이야기들이죠.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그 왜 그러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누구처럼?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추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 자,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은 어떨까? 그 행동이 가시와 같다 그랬죠. 찔레와 같다.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보기도 흉측하고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읽으면서 딱 걸리는 거 있었어요? 이거 발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버무리는 거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이 나무가 지금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찔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자, 원수 맺는 것. 자, 원수 있어요, 여러분? 분쟁. 앞에 것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만. 분쟁하는 것. 시기도 포함되는 시기. 누구 시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아주 교만하구만요. 아무도 안 시기하는 거 보니까. 분내는 거. 자, 분내는 건 어때요? 내가 어디까지는 참는다. 근데 그 다음은 안 된다. 정말 착한 사람은 분도 낼 수가 없는 그 정도까지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당짓는 것. 분열함.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술 취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안 취할 만큼만 드세요. 아니, 또 드리라 그랬다고 또 드시면 안 돼요. 방탕함, 방탕함. 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이런 것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지, 가시와 찔레 같은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찌르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가시나무의 열매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안 돼요. 달콤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에서 딸 수 있습니다. 찔레에서는 따끔한 많은 장가시들이 돋아져 있지 거기서는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서는 안 돼요. 찔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비로워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 아까 말했던 것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임스 돕슨이라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유명한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책략은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고 형제자매를 공격하고
모두 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를 내는 거, 아까 분냄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거, 모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거라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에게 갖는 생각들은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가. 천 번도 넘게 해치고 죽인다. 우리는 이런 성급한 죄들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화냈던 거 생각났어요? 그 당장에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잊어주세요. 제발.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가시나무 와갖고 찔레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남의 접붙임 받았으면 예수님의 진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디쓴 독한 말들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의 됨됨이야 마음에 쌓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선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그 속에 선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선이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쌓였으니까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사랑과 온유와 자비 같은 것들을 쌓을 수도 있고 독한 기운들을 가득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점점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자꾸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도 처음에 낼 때하고 계속 낼 때하고 달라요. 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분노가 커지고 처음에 분 날 때 딱 닫아버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쌓는 것이 어떤 종류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 어떤 인격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속한 착한 사람이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입력 장치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서 마음에 쌓이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의 입력 장치는 뭐예요? 뭐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체에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 그 뭐를, 뭐 때문에 그래요? 눈?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로 마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요, 마음에 뭐를 쌓느냐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본즉, 본즉. 이 눈으로 본 것이 죄를 자기 몸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쌓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보지도 말았어야죠. 뭐 관심을 기울여요. 안목의 정욕이 무섭습니다. 눈을 보기 전에는 그 속에 탐심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딱 본 즉 탐심이 들어가죠.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게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무섭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온 첫 시작이 눈으로 본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항상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영화 선별해서 보고요. 좋은 드라마만 보세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드라마가.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굿닥터 같은 드라마는 제가 꼭 그 감독이랑 쓰신 분, 작가를 좀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 하나하나 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꼭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마음과 정신이 너무 훌륭해서 정말 그 굿닥터라는 드라마는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가서 제 방송이라도 보세요. 널리 전파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있는 새들의 모습, 꽃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영혼이 맑아지고 생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추하고 더러운 영상들, 사건들을 보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죄의 가치관이 내 속에 은근히 들어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자기가 그런 범죄를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과 다 맞아떨어지니까 죄를 죄로 모르게 돼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제발 그 공포영화는 보지를 마세요. 그 돈 내고 왜 떨면서 봐요. 아름답고 좋은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도 사랑스러운 영화들도 많은데 왜 그런 걸 봐요? 마음의 악한 것들이 찌꺼기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요. 어느새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이 돼서 추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 때 주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가요? 이게 뭐냐면 시각 자체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눈으로 바로 뭐를 봐도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죠? TV 선전 중에서 정말 잘 만든 TV 선전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요? 몇 번을 해야 알아들겠어요?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여요? 요구르트가 보여요? 네? 반찬이 보여요? 엄마 마음이 보여. 냉장고를 열면 엄마 마음이 보여야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고 이 요구르트를 사다 놓은 엄마마 칼슘이 있는 우유를 사다 놓고 저지방 우유를 사다 놓은 엄마의 마음이 보여. 마음이 먹을 것만 보이면은 그건 유치원생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영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뛰어다니는 짐승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보여야 되고 동물 보면서 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 말은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데도 나는 그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고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뭐를 보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야죠. 그걸 탐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내가 먹는 그 이제 식탁에서 먹고 있으면 개들이 제 집에 있는 두 마리 하늘이와 은별이가 제 손만 쳐다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서 계속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를 많이 하죠. 내가 저 개만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저렇게 쳐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걔네들은 한순간도 눈을 안 떼요. 이러면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이러고 있어요. 지출 생각도 안 하는데 이빨 썩을까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개눈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봐야 돼. 뭐를 보든지 그러면 마음에 뭐가 쌓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죠. 귀로 듣는 것도 마음에
뭐든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누구 소리를 들어요? 사탄의 소리, 뱀의 소리를 듣지요. 창세기 3장 1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뱀하고 대화를 왜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니면 남편하고 대화를 하든지. 왜 딴짓 하냐고요. 뭐를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사기꾼의 소리 들으면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은 사기꾼의 원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만 써요. 자 보세요.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그렇죠? 너, 내 편인 것처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얼마나 간교한가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치?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는 물어보려 이렇게 해야 돼요.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너에게 다 먹으라고 하시더냐? 그 다음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참으로 여러분 뭐 참으로 뭐 진실로 기도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런 이유는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참으로 하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참으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자, 이건 축복으로 준 거죠.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먹지 말라 하시다냐 하면서 약간 서운하고 기분 나쁜 걸로 바꿔버려요. 축복을 불평거리로 바꾸고 있잖아요. 원래는 동산 나무의 열매 다 네 마음대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이야기할 때는요 불평이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도 뭔가 나한테 금하지 못하겠네 막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쁘냐는 거예요. 질문을 교묘하게 바꾸죠. 이것이 문제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였으면 내가 더 많이 줬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 은혜를 갖다 마치 안 준 것처럼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 보면 만 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어쩌다 한 가지 안 준 것 같고 마치 만 가지 안 준 사람인 것처럼 못 살겠느니 내가 사니 죽느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왜곡됩니다.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시각이 왜곡돼요. 소리 잘못 들으면 바라보는 게 잘못 보이게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여서 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이단들이 그래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죠. 근데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의 심판하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변론하라 그런 게 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말하게 해서 그들로 아주 잘못된 길로 빠져서 망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의사에서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자기가 그 저주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의 성경 여기저기서 떼어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구절을 보여줘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고 성경이 돼 있다. 바보들이 앞뒤를 못 읽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걔네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무섭죠.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잘못 들으면 불평거리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음악들을 들으시고 정말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실제로 좋은 나무가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세포세포마다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악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독해져요. 막 독기가 나와요. 사람이
정말 잔인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뭐 우리 몸이 뭐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물은 말한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저 안 좋은 소리 들려주니까는 물 그 분자들이 막 흉측해지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이쁘다 착하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포 그 아니 분자들이 별처럼 빛나고 너무너무 예뻐지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우들이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혼자서 믿지 뭐 혼자서 예배하고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역 예배 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고 성경 아카데미 꼭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수요 예배 오고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한 사람 만나면 자꾸 더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학자들의 모임에 가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 지나가면서 자기도 괜히 막 이러고 그래요. 그죠? 그게 전염이 되겠어요. 전류가 흐르듯이 에너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자기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만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만나면 선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늘 우리가 귀로 들은 거가 나오고요. 결국은 본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야구 이야기만 계속해요. 왜요? 앉아서 시합이 있을 때마다 4시간씩 모아 본 거예요. 야구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쌓은 야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연속극 본 사람은 맨날 연속극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바르게 간직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눈, 귀, 마음이 다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이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잠언 4장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서울형 노숙인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 회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한 내용이 글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사모님 있는 교회에서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이제 포스터를 붙여놓으니까 손자나 며느리나 손잡고 할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허름하게 몸빼바지를 입고 처치한 모습으로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친척 집에 왔다가 포스터 보고 왔다고 이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근데 갑자기 할머님이 막 손짓을 하면서 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나 어지러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할머니를 목욕탕에서 나오시게 하고 방에 눕히고 119에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백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CT 촬영을 했고 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보호자가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호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호주머니나 다 뒤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 사모님 이런 생각했대요.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그러니까 보호자란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모든 의료수단을 다 동원해서 살려주세요. 치료비는 얼마가 나오든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병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힘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 할머니가 뇌출혈로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10원짜리 동전 3개가 전부였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 성함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영안실로 시신을 옮겨놓은 후에 보호자가 나타나자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몰라요. 더구나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이제 알려주고 방송을 좀 부탁을 했어요. 초록색 몸빼 바지 차림의 80세 할머니가 병원에서 유독합니다. 지인은 속히 백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닷새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그 엄청난 병원비라는 게 다 어쩌려고 그러나. 사모님, 차라리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격이지. 보호자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40대 한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자신의 시어머니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닷새 전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시어머니를 자기 교회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닷새 동안이나 안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나타나서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쨌든 보호자가 나타났으니까 마음에 놓였는데 그 할머니는 멀리 사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왜 타지방에서 왔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의 빈소에 이제 찾아갔더니 갑자기 친척들이 와르르 달려들더니 이 여자가 그 여자냐고 위자료 내놔라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고모님 죽이지 않았냐고 가슴에 타박상까지 있다고 그럼 이제 전기 충격기로 이게 살리려고 그랬던 흔적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와 교회 앞까지 왔다는 그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왜 할머니를 무슨 연고로 죽였냐고 당신이 독한 말을 해서 혹시 충격받아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뭐 할 여유도 없이 막 달라들어서 책임을 져라 돈 내라 막 이러니까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그냥 서서 온갖 욕설을 다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아들이 다가와서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그 빙자에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는 태도가 이제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고 몸을 씻겨드리고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할 때 할머니를 대했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 사모님이 닷새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내 어머니라고 알려주시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모님이 내 어머니라 생각했다는데 친자식인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으니 저같이 못난 놈은 천벌을 받아야 해요. 사모님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마운 사모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사모님이 내 어머니의 딸이 되어 마지막 가신 어머니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임종을 지켜주셨네요. 그 할머니는요 사실 그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나갔는데 이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니까 그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이 아들 집에서 아주 눈치 보면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아들은 아마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뻔뻔스럽게 찾아왔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죽음으로써 진정한 아들을 찾게 된 거죠.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두 주의 지난 후에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할머니 아들과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 취급을 안 하는 약한 세상에서 그 쌓은 악 속에 그가 얼마나 사탄의 노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남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여기는 사랑, 긍휼이, 자비가 많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착한 마음이. 그럼 우리도 당연히 젊은 사람을 보면 내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연세 많은 분은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처럼 여기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또는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한 명씩 굶어 죽는다나요? 무수하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 아이들 한 명씩 입양해서 도와주면 안 돼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처참한 지경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교육을 못 받은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돌보고 있어요. 대학을 설립하고 유치원도 설립하고 그 아이들 학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면 학비까지 모든 게 다 된대요. 식비까지. 그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구역별로 성형군 모임 같은 데서 한 명씩 입양해서 후원하면 안 돼요? 긍휼이 많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케냐에 그 선교 갔을 때 교회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를 갔는데 애들이 다 교복을 입고 있어요. 빨간 교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냥 울타리 밖에 쓰레기 더미 위에요. 그 교회도 그렇고 그냥 그 전체가 쓰레기 더미 위인데 애들이 밖에 있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쟤네들은 저기 있어? 쟤네들 데리고 오시죠? 그랬더니 쟤네들은 그 조그만 돈도 입 바꾸면서 못 들어오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밖에서 다른 애들 교복 입고 여기서 안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여기서 율동 배우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담장면에서 쳐다보고 있더니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 들어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농어촌 선교 가면요.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옆집 할머니가 와서 밥 해주고 간식 먹여주고 그 오줌똥 못 가린 거 다 갈아주고 그 할머니도 아픈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완 영영 그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좋은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서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되고요. 교우들에게 긍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만나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선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